KSDN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서비스 디자인 관련된 글로벌 프로페셔널 커뮤니티에 한국 지부를 새로이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의 코리안 내셔널 챕터의 첫 번째 행사로서 성균관대학교에서 SD 리셉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는 서비스 디자인 분야에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 그 다음에 서비스 디자인의 포텐셜한 유저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네트워킹을 도와주는 그런 글로벌 커뮤니티이고요. 최근에 각 나라별 특징을 살리는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셔널 챕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한국의 내셔널 챕터를 결성을 했습니다. 현재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에는 한국에서 약 20여 개의 서비스 디자인 관련된 전문 기업, 서비스 디자인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하는 대학,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을 이용하는 주요 기업 등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참여 기관을 갖고 있는 거가 지금 우리나라의 서비스 디자인에 관련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KSDN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의 코리안 내셔널 챕터를 저희가 앞에 소문자에 K를 붙여가지고 KSDN이라고 하는데요. KSDN은 오늘 같은 서비스 디자인 리셉션 또는 서비스 디자인 런치, 서비스 디자인 디너, 서비스 디자인 드링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 디자인 내셔널 컨퍼런스 같은 그 행사를 통해서 서비스 디자인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 관심이 많은 학생들 포함해서 서비스 디자인을 이용하실 그런 수요 기업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네트워킹하고 정보 교류를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활동을 할 거고, 또 많은 국제 협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지금 서비스 디자인의 내셔널 챕터가 이미 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서비스 디자인의 내셔널 챕터들과도 같이 공동 활동을 통해서 이와 같은 리셉션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연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국제 활동을 하는 네트워크의 허브의 역할을 저희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의 코리안 내셔널 챕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